시간 2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뭐야, 물 먹어야! 자, 20분이에요, 20분. 아, 근데 여러분, 손을 씻었나요? 네? 손을 씻었나요? 아, 씻고세요, 저. 씻고세요. 씻고세요. 아니 뭐하고 계세요? 20분 드리는데 아, 시간이 저... 없어요. 예예 시키는 비주가 불태워가지고 비주가 불태워가지고 아니 막내들 막내들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게 약간 뜨뜻하신데 여기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리는 뭐야 정성. 일단 첫 번째 저는 급하다고 무슨 요리를 만들 계획이세요? 무슨 요리? 일단은 네. 이제 파스타. 파스타. 기본적으로 깔끔한 파스타를 만들어요. 일단은 이제 파스타. 파스타. 기본적으로 깔끔한 파스타를 만들어요. 뭐야? 왜 그래요? 아마추어. 네. 그 다음에 간단한 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네. 이제 그 술안주로 할 수 있는 네. 건강. 야, 건강식품. 계란말이 같은. 계란말이? 네. 그냥 오. 그냥 계란말이가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료가 상당히 괜찮은데 요리할 줄 아시는 거 맞죠? 아 맞아요. 이게 친구를 위해서 많이 해줄게요. 아, 또 이렇게 라면. 우리는 안전빵. 라면. 제가 좀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안전빵. 계란이 굉장히 오 좀 뭐죠? 자 김치가 냄새 맡아봐. 와 이거 냄새. 자 우리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냄새 한번 오. 와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야 너무 크잖아. 그게 반찬인가요 이거는? 아니야 부대찌개. 부대찌개. 떡대고 넣는 거. 이게 놀라셨죠? 부대. 이주영. 이주영. 야 호준 왔다 얘들아. 호준. 호준아. 이주영 왜? 소금 좀 한. 아 소금. 자꾸 달라고. 소금 왜? 야 소금 필요도 없네 좀 줄까? 그쵸. 얼굴에. 자꾸 달라고. 그쵸. 주자고. 그냥 적당히 쓰고 가져와. 불가능하네. 어때요? 자, 이거 혹시 알단테라고 아시나요? 아, 이게 그런 네. 수도 있어요. 알단테가 면을 약간 살짝 거리었을 때를 알단테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맛있대요. 그래, 지금 완전 익었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근데 아직 이제 2분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뭔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런 거 나왔다. 이거 맛있겠다. 형 혹시 이 틈을 타서 이것도 같이 뜨겁게 데파버릴까요? 이게 아니야 라면이 아니야? 아 이렇게? 좀 약간 비위생겼네. 자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는 말이죠. 네. 천리길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베테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세고 있는데 지금 이미 한 7분 지나고 나서부터 세고 있어요. 4분 반이죠. 4분 반. 와, 벌써 끝났나요? 좀... 아직 안. 오! 형 이게 간장. 근데 점점 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계란 넣어. 계란 넣었어. 네? 계란 넣어. 아 계란 넣어. 계란 없었잖아요. 껍데기 부여만. 어디서? 물물교 안 했어요. 아 물물교 안 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양파. 저희가 피곤형의 입맛을 알기 때문에 네. 자 막상 막가입니다. 네. 네. 괜히 볶음밥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희 입맛이 바뀌었어요. 저. 아 어떻게? 네? 어떻게 뭐로? 일본 콘서트 갔다 오는데 입맛이 바뀌었어요. 떡 됐다. 야 불 꺼라. 입맛이 야, 바뀌어가지고 떡 됐다. 지금 떡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떡 만들자. 지금 내가 여기다 뜨거운 물 넣어놔. 아 계획이 바뀌었대요. 자취생이 볶음밥 하다가 죽이 되니까 갑자기 전으로 바꾼다고. 야, 내 아이디어 따라 안 해? 아니, 마늘을 왜 또 그렇게, 아, 양파를. 야, 이거 어떻게 해요? 늦게 진짜. 야, 퓨전 요리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야, 여기가 제일 맛있겠다. 이거 혹시 쓰레기인가요? 형건데요, 가세요. 자, 와. 자, 이거 먹어야 한 번, 한 입만. 면이 너무 불었어요, 이제. 와, 이런. 이걸 이렇게 계속 끓이잖아, 끓이면서 맛있거든요? 괜찮아. 어? 그냥 준 거야, 확실히. 아, 몰라, 버렸길래.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김치가 저 김치 놓아졌어. 지호가 뿌렸다. 야, 불꺼, 불꺼, 일단. 지호. 아, 나 처음부터 김치 말랬잖아. 괜찮아, 좀 끓여도 돼. 야, 가져와, 상아, 김치 가져와. 지호 형이 훔쳤어. 형 다, 가, 다 넣었어요? 아, 야, 너 가져가. 뭘 가져가고 된다, 했어. 너 가져가 된다며. 아,
아 이거 다 재료들을 다 훔쳐가서 이제 재료 선택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재료가 여기 재료가 지금 빨빨빵하게 다 떠나가고 왜 우리 재료 이거 재료 넣을까요? 우리 재료 왜 이렇게 넣어? 안 넣었으면 아니 좀 뭐야? 안 넣어. 초콜릿도 한번 넣을까요? 아 형 라면에다 초콜릿 아 초콜릿 넣는 거예요. 야! 아, 넣어야 돼 진짜로. 너 얼마? 조금 넣었어. 진짜 많이. 조금 얼마? 부대찌개 어? 슬슬 슬슬 그 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네. 눈물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눈물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와가지고 네. 짜시고 가지. 조심하세요.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 큰일 났다. 자 5분. 이게 바로 뉴욕 스타일. 야 진짜 맞아. 아니 5분. 야 우리가 만들었어. 어? 해봐. 이거 다 짜야 될 것 같아. 아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다. 우리 위너. 지금 소스가 모자르면 큰일 나거든요. 아 면을 너무 많이 했다. 아까 그거 해야 했나 이거. 파스타인데 파스타 모양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이거 삼각김밥 맛. 어때? 우리 팀 어디? 아 횟집 많이 가셨나 봐요. 횟집 많이 가면은 이런 데코레이션.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도 말해. 야, 야 우리가 만들었어. 봐봐. 여기 딱 자. 아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다. 우리 밀어. 뭐하는 거야? 이거 혹시 이거 혹시 버리는 거예요? 그만 가져가요. 버리면 가져가요. 접시, 야 접시 하나만 더. 대박. 그러면 이거 꽂고 이제 들어가지고 접시까지 같이 진짜 인정해줄게요. 뭐야? 어떻게 돼? 뭐야 작품 이름이 뭐? 선인장. 자 선인장이래요. 선인장 작품. 선인장 볶음밥. 작품명이 선인장이래요, 여러분. 이거 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자 2분 남았습니다. 맛있다, 여러분.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아 왜 라면을 졸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목 히말라야, 히말라야. 왜 히말라야요? 왜? 이게 영화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네. 영화에서 라면을 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네. 예, 따뜻한 그 아, 추울 때 네, 따뜻한 히말라야를 안 봐가지고. 아, 근데 피곤 형 이거 네네. 재료를 이렇게 낭비하면 아, 낭비가 아니고 낭비 아니야 디저트 다 써야 되는데 재료는 다 써야 되는 거 썼잖아. 알아서 선택하시고 예,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돼가지고 이거는 거의 이제 그래도 뭐, 사람들 재료 굴려줬더니 진짜 목근육으로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맛있을 때 지네들이 다 먹어놓고 이제 가장 맛없어지려고 하는데 아~ 이제 저를 먹여주려고 네,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먹죠. 야, 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심사합니까? 아니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없어. 1분 조금 남았어요. 자 1분 1분 제가 볼 때 저 왼쪽 팀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주마 김치 안 넣어. 내가 처음에 다 넣자 했잖아. 아 끝난 건가요 여기는? 우와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여기 옆에다 보여 옆에다. 잘 있지? 형. 자 이제 끝나갑니다. 새싹이다. 자 끝나가요 끝나가요. 새싹. 오 그럴듯해. 5, 4, 3, 2, 1, GO! 예. 지금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음식, 맛있어서 저희가 음식 이름이 뭐죠? 자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들 동서양의 그런 음식의 맛을 한꺼번에 살린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파게티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대찌개 같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아리까리한 그런 맛을 냈던 네네. 저희의 어떤 도전 네네. 도전 예, 예. 아 네, 도전 그러면은 예. 아, 이름이 뭔가요 이름? 파송송 부대찌개. 파송송 부대찌개요? 네, 파송송 부대찌개 거의 네 한번 그러면 시식을 햄 듬뿍 부대찌개거든요. 아, 햄 듬뿍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거랑 같이 드셔야 돼요. 불었어 불었어. 혹시나 네네 만약 이게 조미료 같아도 조미료 절대 아닌 거예요. 아 조미료 네 조미료 같은 조미 점들이 막 아니 그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수순 게 아니고 다 유기농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요리는 한 3분만 해도 만질 수 있지 않나요? 아, 꽤 오래 농담이네. 자, 그리고 저희가 디저트로 네. 이런 초콜릿과 네. 과자 디저트 안 땡기는데. 안 땡깁니까? 먹고 나니까 디저트가 예, 예. 그러면 이거 패스. 네. 먹어요. 먹어요. 예. 재료는 다 먹어야죠. 예. 저 봐요. 지금 맛있어서 아, 계속 먹고 있는 너무 맛있다고 지금 본능을 감추지 못하네. 맛있다고. 오케이 디저트까지 모두 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려요.
저것들은 왜? 아니, 자 그럼 다음 팀. 내가 라면 자체를 좋아해. 네. 자 무엇을 만들었는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무엇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다 저거. 이 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데코레이션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좀 더 유기농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어, 지금 이게 좀 조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마요네즈가 네. 약간 데코레이션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한 숟갈 이게 약간 네. 더 이상 설명 안 해. 아, 이름이 뭔가요? 작품 이름. 네? 작품 이름. 새싹 볶음밥. 지금 이름만 그러니까 새싹 볶음밥 이름만 세 번 바뀌었거든요. 아, 네. 아 그게 아니야. 파부터 먹으면 되나요? 네, 내가 왜? 이거를 아니 가장 맛있는 부분만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섞어. 아니 그냥 줘. 정당해. 자 줘, 자 줘. 줍니다. 네네네. 아 굳이. 아 보니까 양파 많이 넣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딱 좋아. 지금 동생들이 자꾸 저 사람 되라고 양파를 주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사람이 돼야 돼. 의외로 자 솔직하게 말해. 의외로 아주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없어요 그냥. 아니 맛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맛이 안 나요? 아무 맛이 안 나. 왜? 공기를 씹고 있는 것 같은데? 실격 아닌가요? 네? 맛이 없는 거예요. 실격. 맛있나요? 네. 맞다. 아, 이거 팀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 잘 넣습니다. 야, 여기 안 넣어봤어? 괜찮은데요? 잘 넣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 고품격. 네. 일단 설명 갑자기 간단하게 드리면 네. 저희가 본당 최초로 이탈리안식 정통 요리를 시작했는데 화분은 뭐예요, 화분? 데코레이션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의 음악, 네. 저희의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네. 이 자라났어요. 우리 하면서 자랐어. 꼬집이 자기한테 꼬집꼬집이야. 저희는 지금 나와줘. 저희 뭐 먹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 또 저가 이게 깻잎인가요? 깻잎 싸우는 건가요? 자 분위기가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야, 하자. 아야. 아니 이제 평가 평가 평가. 저 일단 평가단을 위해서 따로 접시까지 이렇게 준비했어. 그리고 이거 보시나요? 네네네. 아, 또 제가 노른자 노른자 터쳐서 네. 먹으면 또 맛이 이게 운동 때문에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이름이 버네나 버스터? 아, 버네나 버스터. 버네나 버스터. 자, 그거 드시고 또 우유 한 잔 쫙 자, 여기까지. 다른 테이블들은 이거 보고 배워야 돼요. 얼마나 청결합니까? 한번 봐봐 이게 이게 뭡니까? 네. 아, 이게 먼지가 이렇게 잔뜩 얹어져 있어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아, 좀 비벼서. 아, 비벼서 먹어야 돼요. 네. 그 후추를 좀 이렇게 비벼가지고. 네. 같이 먹어야 돼. 자. 아, 일단. 이거냐? 이게 궁금하다. 굶주렸네, 쟤. 어? 왜? 야, 야, 괜찮아, 풀어놔. 괜찮아. 왜요? 바나나를 일단 먹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역시 겉모습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아니, 면을 먹었을 때 네, 한번 먹어봐요. 좀 갸웃다. 무슨 맛이 나는지 한번 먹. 아, 네. 아. 와 진짜 상처 받았어. 야 그게 이렇게 별로야. 나 한번 두 잔 주세요. 나도 먹어볼래. 요리에 욕자도 부르는 것들. 저 미안해. 잠깐만. 이걸 터쳐야 된다니까. 야, 잠깐만. 어 주르륵. 야 저거 맛있어? 그치. 아 그쵸. 잠시만요. 맛없지. 자 맛이 야 이 노른자 터친데 먹어 여기 먹어봐요. 나 노른자 먹어. 야 이거 뭔가 잘못됐네. 고무마를 맛있긴 한데 뭔가 잘못됐어 이게. 자 뭔가 이상해. 액체가 막 진한 고무맛이 아니 뭔가 그 느낌이다. 느낌이다. 그 느낌이다. 오준 씨 진한 고무맛이 아주 느낌이다. 그대로 있어. 맛있는데요? 그 느낌 맛있는데 진짜. 야 맛있어. 이거 저쪽 요리 아닌가요? 야 너희들이 빨리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원래 이런 맛이야. 우리 이탈리아 공연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거 저희 같은 경우는 요리하러 이탈리아 자주 가거든요. 그 파숑. 아 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더 드세요. 자, 그러면 평가 평가. 자 이제 결과 발표. 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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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표.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냉정하게 진짜. 서비스. 진짜. 맛. 영의 평가까지. 아니야 맛만 맛만 평가해주세요. 일단 맛도 싶다네. 서비스를 봤었을 때 네. 저는 진짜 이쪽이 1등 할 줄 알고 와! 1등 하겠다 이랬는데 오! 설마 먹고 이거 아니 진짜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네? 이름을 주르륵
야, 친구나만 찍을 뻔했어. 여기 먹자는 아니야. 네. 맛이 좀 아쉽고. 네. 네. 근데 여기는 자꾸 먹으래. 아니 한번 먹었는데 계속 먹어버려. 계속 우거지가 있어.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쪽 여기는 진짜 형, 한 번만 한 번만 다른 데도 아 잠깐 잠깐 아니 아 지금 배 아파 이제 또 아 진짜 배 아파 이제 야 맨날 먹는 라면도 뭐 자꾸 먹으래 맨날 먹는 맛있다 솔직히 형 야 지금 차 타는 사람 나고 아 괜찮다고 일단 이 막걸리 하나 마시고 기관하고 아 네 우리 막걸리 아 여기 지금 먼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 몰래 이거 봐 먼지 아니 이렇게 먼지가 들어간 거는 이런 야 그 막걸리가 다 정수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결정. 자 결정. 오늘의 1위는 일단 오늘의 꼴찌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꼴찌. 자 무릎팀. 와. 아 진짜. 어 큰일 날 뻔했어. 아 이게 한마디 변명할게요. 입맛이 싸구려네. 입맛이 싸구려. 아 이탈리아 안 따라오네. 자 그다음 이게 이탈리아 전통 음식 맛인데. 2위. 2위. 아, 2위. 1위 먼저 갈까? 1위 그냥 갈까? 1위. 그렇죠. 야, 1위. 1위? 1위. 코트리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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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코트리티! 와! 야! 여기는 왜냐하면, 야, 자꾸 다 풀었어요, 이게. 아, 이게 다 촉감이. 네. 야, 봐봐. 나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나 피구녕 스타야, 이거. 맛있다니까? 피구녕 스타 알고 햇반 물어보면 진짜. 웃기고 앉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자, 축하드립니다. 와, 맛있어! 와,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전래제. 이거 클로즈업 한번 해줘야 돼. 야, 그것도 요리라고 하니? 김치볶음밥에 라면이 뭐가 더 맛있는데? 나 이거 좀 먹어봐야 맛있어. 야, 잡탕이냐? 야, 이게 뭐야? 이게 음식이야? 이게 음식이야? 김밥 천국이지? 그런 말은 어때요? 어때요? 라면 음식을 먹어본 소감. 야, 맛있어. 맛있다. 네, 이로써 제로 팀 1위. 우리 제로도 없네. 단무지 좀 가져와봐. 자, 지금 그 치는 팀은 먹방으로 아까 만들었던 음식을 타 먹어야 돼. 갑자기 생긴 룰이죠? 아니야. 야, 호준아, 너 이거 자, 그럼 콜치아 팀은 동생이 많이 먹어. 벌칙으로 그래 놓고 네. 왜 이렇게 약간 와가지고 아니 괜찮아 맞지 김치 고맙다 일단 하나를 아니 아까 냄비를 엿다 갖다 놓고 먹지만 야 치즈를 넣지 마시라고 아 맛있어 아 뭐 아니 그게 불맛이 좀 나요 맛있어요 약간 태양이 형이 또 김치볶음밥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근데 내가 이거 먹으니까 네. 그 이탈리아에 유학 갔을 때 생각 아 유학 갔을 때 이탈리아에요? 이탈리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전통 맛이에요 이탈리아가 아, 진짜 맛있어 그럼 이탈리아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이탈리아 봉주 봉주? 형 허언증 갤러리 너무 많아 맛있다? 이탈리아 있어요 생각난다 자 아직 남았습니다 아 네네네 아직 남으셨어요 아 너? 아 아껴 먹는 거예요 네 제가 꿈이 가수가 되기 전에 요리사로 이탈리아 쪽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꿈꾸는 거였는데 이승전 이탈리아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요 인터넷에서 끝나가요 계속 이탈리아 아 적당히 안 해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야 너 막걸리 좀 말아봐 왜 이렇게 느끼하냐 야 왜 느끼하다 미션 오케이 네, 탑독이 오케이. 재밌었나요? 예. 지난 회를 보고 싶다면 바로 여기 여기를 클릭하면 돼. 그래 그래. 야. Viki, your favorite website for watching global TV is also mobile. I don't think he's gonna pull his shoe. That was my phone. With TV shows and movies from across the globe, Viki is fun in any language.